장단지 근육 뭉침 현상으로 통증이 심하여 보름간 치료받으면서 달리지 않다가 시험 삼아 신천에 가서 살살 달려봅니다. 그러나 통증이 와서 7km만 뛰고 중단하였습니다. 동신교 주차장에서 상동복까지 왕복 8km 달려볼 계획이었으나 U턴에서 속도를 올려보니 6km 지점부터 통증이 오길래 수성교 지나 7km부터 중단하고 걸어서 왔습니다. 어제 내린 강비로 신천의 강물도 제법 흐리고 진검다리는 잠겼습니다. 그동안에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부들이 반가워하겠습니다. 신천 도보길을 최근 잘 전개하여 조깅하기에도 매우 만족합니다. 지저분한 습지는 모내기를 하였네요. 가을엔 벼 이삭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성교에서 동신교 주차장까지는 도보로 왔습니다. 동신교 주차장에서 달리기를 마무리하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6월 4일 영남일보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신청하였는데 완주는 해보겠습니다.